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플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 이 두 가지 카메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 이 두 가지 카메라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DSLR, 이 의미하는 용어부터 알아야 됩니다. DSLR 카메라는 SLR 카메라의 디지털 버전인데, 그럼 SLR 카메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싱글 렌즈 리플렉션 카메라라고 해서 이란 반사식 카메라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약간 한자가 섞여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필름 카메라,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의 필름 카메라를 대부분 SLR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SLR 카메라의 특징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필름과 렌즈 사이에 있는 미러, 거울을 통해서 펜타프리즘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이 펜타프리즘으로 전달된 빛은 뷰파인더로 들어가서 상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기 전에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질지는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미러가 올라가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셔터도 올라가서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실제로 필름 또는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징 센서에 닿게 돼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걸 SLR 카메라라고 불러요. DSLR은 이것의 디지털 버전, 그러니까 이미지가 실제로 디지털화돼서 나타내는 그런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DSLR과 동일한 카메라인데, 미러리스, 즉 거울만 없어진 카메라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울과 펜타프리즘이 없어진 카메라죠.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는 전원을 넣게 되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이미징 센서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고, 실시간으로 만들어낸 이 이미지가 카메라 뒤편에 있는 LCD 창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뷰파인더를 일렉트로닉 뷰파인더, 즉 EVF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표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DSLR 카메라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뷰파인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은 다 이미징 센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카메라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미러가 있고 또는 미러가 없고, 이 차이에서 오는 차이점인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미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는 펜타프리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러가 중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렌즈와 이미징 센서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화질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훨씬 DSLR보다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로 오면서 AF의 정확도도 훨씬 더 증가를 했어요. DSLR 카메라의 경우는 AF 센서가,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센서가 미러의 아래쪽에 존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이 맺히는 건 뒤쪽에 있는 이미징 센서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물리적인 거리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차이 때문에 공정상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핀이 어느 정도 틀어지게 됩니다. 초점이 안 맞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돼요. 나는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핀이 약간 앞에 맞아 있다거나 아니면 초점이 약간 뒤에 맞아 있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 AF 모듈이 실제로 이미징 센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핀이 틀어질 일이 없어요. 초점이 틀어지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없다는 것, 이것도 미러리스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미러리스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얼굴 인식 그리고 눈 인식, 이런 게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기 직전까지 내가 어떤 것을 촬영하는지를 LCD 창을 통해서 확인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사람 얼굴을 분석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석해낸 사람 얼굴 중에서도 눈을 분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소니가 IAF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눈을 인식해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물 촬영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발매된 니콘의 미러리스 G6와 G7에도 사진 촬영 시에는 이 인물의 눈을 따라다니는 초점이 가능해졌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니콘의 펌웨어
관련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IAF 같은 사람의 눈을 따라다니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자동으로 맞춰주는 이런 기능들은 실제로 인물 촬영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주로 촬영하는 분들에게는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혁신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라가 알아서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눈을 알아서 인식해서 자동으로 초점을 눈에 맞춰줍니다. 구도만 맞춰서 촬영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초창기에 미러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제조사들이 가벼움, 미러가 없음으로써 발생되는 가벼움, 그리고 뭐 보급형,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데에 마케팅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 마케팅이 결국에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DSLR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보급형, 가벼움 이런 느낌들이 좀 어느 정도 어필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카메라 시장을 선도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했었어요. 이런 컴팩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미러리스 카메라가 이런 카메라들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카메라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최근에는 카메라의 흐름이 약간 영상 쪽으로 기울면서 미러리스 카메라가 두 번째 패러다임을 맡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가 갖는 영상 쪽에 있어서의 강점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유튜브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위한 미러리스 카메라 이런 것들이 어떤 공식처럼 자리 잡으면서 영상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분야에 있어서 미러리스 카메라는 소니가 굉장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지금도 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선두에 있을 것 같아요. 사진에 있어서는 캐논과 니콘이 굉장히 격차를 좀 벌려놓고 초롱선 같이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상 쪽으로 넘어가면서 특히나 미러리스로 넘어가면서는 소니가 굉장히 많은 진보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콘과 캐논이 따라가려면 아직 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영상의 흐름 때문인지 캐논과 니콘에서도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제 시장에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마도 니콘과 캐논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많은 진보가 있을 것 같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각각이 가지는 특징들이 더욱 시장에서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러리스가 초창기에도 한 10년 전에도 존재는 했었어요. 10년까지는 아닐까. 어쨌든 미러리스가 사실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미러리스 나왔었는데 그때의 미러리스와 지금의 미러리스는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지금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뭐 세월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진보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가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다 더 사용하기 좋게 바뀌긴 했겠죠. 그때 미러리스와 지금의 미러리스는 거의 동일한 카메라인데 아마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에 있어서의 관점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가벼움, 뭐 손쉽게 쓸 수 있는 것, 크기 뭐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에선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미러가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화질에 있어서의 우위, 미러리스 카메라만이 가질 수 있는 영상에 있어서의 장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케팅은 그렇게 가면서도 실제로 개발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미러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벼움, 그리고 작은 크기, 이것에 대한 유혹을 아예 떨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볍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배터리의 용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의 슬롯을 조금 더 줄인다든지 실제로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측면이 더 강조가 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틸트 액정 같은 경우에도 캐논의 EOS-R, EOS-RP 같은 경우에는 틸트 액정이 360도 돌아가면서 브이로그나 아니면 뭐 셀피를 찍기에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니콘의 G6와 G7 같은 경우에는 틸트 액정이 완전히 돌아가지도 않고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이 니콘의 G6와 G7을
브이로그 혹은 유튜브의 컨텐츠 크리에이팅 용으로 사용한다 뭐 이러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니콘의 G6라는 모델인데 별도로 제가 촬영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달지 않으면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자금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서 모니터를 따로 두고 있진 않은데 그래서 렌즈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팅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막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DSLR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뭐 기기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거나 뭐 바디의 신뢰도가 높다거나 이런 측면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취미를 더군다나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인식 그리고 눈 인식 뭐 이런 것들로 오는 촬영의 편리성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주는 능력 그리고 초점이 틀어질 수 없는 뭐 AF 검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미러가 없음으로써 발생되는 화질에 있어서의 우위 물론 전용 렌즈를 썼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해야 된다면 당연히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용 렌즈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최신 렌즈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만 조금 극복을 할 수 있다면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 단점은 크게 알아보진 않은 것 같은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또 좋은 의견도 남겨주셔서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